자, 오늘 차량은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 21년식이고 이제 한 4,000km 뛴 차량입니다. 내부도 깔끔하고요. 이 차량 오늘 청주에서 방문해 주셨고요. 이 차량에는 일단은 모하비 더 마스터 클럽 차량이군요. 카페 동호회 카페인 것 같고요. 이 차량에는 오늘 탄 흡기에 3개에서 한 4개, 5개 정도 넣고 중통에 하나, 그리고 베이게 엔드머플러에 하나 장착해보고 테스트장 할 건데요. 일단 흡기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기술대표가 효과 있게끔 오늘 고객님도 흡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성능 나오게 해달라고 하셔서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장착 후에 테스트장 한번 하면서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 21년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21년식이고요. 주행 한 4,000km 뛴 차량인데요. 멀리 청주에서 방문하였습니다. 지금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느끼셨죠?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지금 다 좋은데 이거 초반 스타트 할 때 엑셀레이터를 밟고 뒤늦게 출발하면 그 굼뜸이 아주 짜증난다고 하셨었는데 아마 바로 해결됐을 겁니다. 장난 아닌데요, 이거? 장난 아니죠. 여기 60km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엑셀 한번 떼보세요, 100%. 떼었어요. 그래도 저 속도계기 보세요. 계속 밀고 가잖아요. 이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60km 지나면 이제 없으니까 한번 밟으셔도 돼요. 차 없으면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시면서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느껴지시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 차량에는 탄피 흡기 4개, 그리고 중통 하나, 그리고 엔드머플러 하나, 이렇게 해서 탄피로만 탄으로만 장착을 일단 완료했고요. 고객님이 라파플러스1, 라파플러스2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이것만 하시고 느껴보신 이후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고객님이 뭐 택배로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일단 세팅하고 나왔습니다.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이 차량 한 70% 정도 세팅값 됩니다. 공명도 많이 줄었네요. 공명음도 줄어요. 네. 예. 확실히 줄었네요. 확실히 줄었죠.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은 아니죠. 네. 브레이크 잡을 때도 네. 네, 좀 불안불안하네요. 예전하고 틀리게. 네, 그러니까 미리. 네. 그러니까 신호가 바뀔 것 같으면 미리 조금씩 나눠서 브레이크 밟아야 되지. 안 그러면 그 브레이크 밟게 돼요. 네. 계속 밀고 나가니까. 네. 그런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다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만 딱 좀 주의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운전하는 거 아주 재밌어질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청주 네. 내려갈 때 한번 확인해보고요. 네네, 청주 네. 도착하셔서도 전화 한번 주세요. 차와 이렇게 바뀌었고 연비도 좀 이렇게 바뀌었다. 바뀐 거 있는 것만 그대로 전화 주시면 그거 갖다 유튜브에 올리는 게 그게 후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청주 내려가셔서도 전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온 김에 저기 언덕도 한번 쳐보고요. 힘쓰는 게 틀릴 거예요. 스타트 바로 가능하죠? 터보 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도 되게 많아요. 네. 확실히 치고 나가는 게 틀리죠. 네. 오랜만에 고객님께서 대박이라고 하십니다. 탄피 기다려 주신 만큼 효과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제품이니까요. 뭐 정 못 믿으시겠다면 흡기 한 개만 해도 변화는 느낄 수 있는데 지금 탄으로만 흡배기를 다 했을 때 하고 효과는 좀 떨어지겠죠. 하나만 한 거하고는. 운전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제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서도 이 초반 스타트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쵸? 네, 많아요. 많죠. 이상한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또 그 동호회 또 그 네이버라 그랬죠? 예, 예. 모하비 그 더 마스터 거기에 이제 또 카페에 또 우리 또 홍보도 해주신답니다. 뭐 저희가 권한 건 아닙니다. 사장님이 효과 보시면 이제 해주신다고 한 거니까. 네, 제가 효과 본 거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그럼요. 효과에 대한 부분만 올릴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재밌어져요. 다 오실 때는 긴가민가 하고 오시는데 이 차량이 이렇게 바로 느낄 수 있나 하고 좀 놀라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출발할 때 네. 약간 즐거움이 좀 느껴졌어요. 그럼요. 그게 계속 걸려 있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빨간불이니까 뭐 엑셀 띄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인데도
원래 엑셀 딱 뛰면 뒷땡기면 딱 있으면 속도가 빨리 줄잖아요. 근데 계속 밀고 갑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요게 재밌어져요. 계속 밀고 가고. 하물며 저 언덕에서도 속도 확 줄지 않고 계속 밀고 갑니다. 느껴보세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 잡아야지. 그죠? 이 차선으로 쭉 내려가시면 저기 한 700m 내려가서 U턴해서 이제 외장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출발해서도 한 50km, 60km 만들어 놓고 엑셀레이터 떼어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뒤에서 딱 당기면서 속도가 빨리 줄거든요. 근데 오히려 속도가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 항속 주행 내리막에서 그런 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재밌어져요. 즐겁죠, 운전이. 예. 조금 뭔가 고민이 하나 해결된 느낌. 아, 그럼요. 이게 돈을 떠나서 그런 게 해결이 되면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가격도 많이 저렴하게 내리면서 효과 업그레이드 시킨 탄피 제품입니다. 이 차가 너무 안 가네. 브레이크 잡아야 되네. 엑셀레이터 떼었죠? 예, 떼었어요. 속도 얘기 한번 보세요. 네,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네. 이걸 많이 이용하시면 시내 주행에서도 연비가 좀 도움이 돼요. 사장님은 사실은 오늘 연비보다는 뒤땡기면 상, 그리고 정지했다가 초반 스타트 할 때 엑셀레이터를 딱 밟으면 0.5초, 1초 뒤늦게 출발하는 그게 너무 답답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바로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유턴 할게요. 브레이크 나눠서 좀 밟으시고요. 엑셀 딱 떼보세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툭 튀어나가요. 네. 이해되셨죠, 이제? 이제는 운전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에 맞게끔 적응하시면 되고, 내려가실 때 고속주행도 한번 인식하는 게 좋으니까, 차 없을 때 좀 속도도 한번 내보세요. 아마 가속력 할 때 또 사장님 또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가속이 막 빨리 돼버리니까 제로 빼기도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하면 연비는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내가 운전하던 습관 그대로 하면서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면 연비에도 플러스 알파로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도착하셔서 한번 느끼신 대로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